사람의 마디, 1만 마디, 1000만 마디가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를 절대 앞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고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이 한순간에 해결이 되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지고 이게 참 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쪽에 도무지 열리질 않고 문외한으로 그냥 이렇게 혼자 예수 믿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정확히 듣는 것이 중요하겠죠. 사단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광명의 전사로 둔갑을 하는 존재니까 보는 것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또 내 심령의 귀에 들려오는 걸 다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도 듣거든요. 그러면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치매 환자들께서 뭔가 들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이상한 게 보인다 하고 근데 무서운 건 자기 귀에 들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게 100%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냐? 실제로 들리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미혹에 속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 때 사단도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단도 역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영은 영으로 통하고 혼은 혼으로 통하고 육은 육으로 통한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짐승과 대화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짐승은 혼적 존재거든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절대 인간과 짐승은 교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교감이 된다면 이건 악한 거예요. 영적 존재가 혼적 존재인 짐승과 교감을 한다는 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사람이 채워야 되는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존재는 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영이시에요. 말라키서 2장에 보면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영이 많을지라도 오직 인간에게 하나의 영을 주셨다. 그건 인간의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까지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고 인간이 영이고 그 다음에 천사가 영적 존재입니다.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멘입니까? 천사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영적 존재의 특징이 있는데 영적 존재는 영적으로 통하고 영적 존재는 영혼 불멸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지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다는 뜻이지 없어져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건 이 지상에서 흙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지 사람이 없어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선한 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부활에 참여하고 악한 자는 심판받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어딘가 보관되어 있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먼저 죽은 믿음의 선배들도 없어지지 않았고 악한 자들도 없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다시 하나님이 살리셔서 심판의 날에 세워요. 그래서 양과 오른편, 오른쪽 왼편, 천국, 지옥 분명히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는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음성이든 사단의 소리든지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추가하면 우리의 생각도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도, 내 생각.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탄의 미혹에 속지 않으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첫째로 이제 여러분 이런 습관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훈련을 해보세요. 어떤 상황이 있다. 이게 내 상황이 뭐 집을 팔아야 한다. 예를 들면 집을 팔아야 된다. 이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문제인데 집을 팔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팔고 싶다는 생각보다 아시겠죠?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실수하는 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버려요. 그것은 훗날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생각을 바꿔주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는 마이너스라는 거죠. 내 자녀가 이렇게 어떤 상황에 있다.
그럼 여러분 그걸 무작정 기도하지 말고 이 상황에 대하여 주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기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를 일방적이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 이야기할 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기도도 일방적으로 쏟아붓지만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자꾸 들으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꾸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거든 오늘 한날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기도하면서 이것도 하나 더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오늘 내가 이런 사람들을 만날 것인데 그들을 만나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이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따라서 답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힘 있는 하루입니까? 얼마나 값진 하루예요. 얼마나 이렇게 알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기도해야 할 것이 미혹을 대적하는, 사탄의 미혹을 대적하는 기도를 반드시 드리라 그랬어요. 이게 사단이 어떤 속이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 집중하여 내가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조급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주객이 전도되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실수하는 게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은사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은사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욕심을 구하느라고 나중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왜 답을 선뜻 못해요? 우리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정말 그러세요? 아닌 것 같은데. 솔직히 좀 대답하면 좋겠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게 대답이 없어요. 다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정말이세요? 말만 그러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까? 자, 우리 가정의 주인 예수님이다. 그러면 우리 행복이 중요해요? 주님의 뜻이 중요해요? 아, 너무 다 잘 알고 계세요. 너무 잘 알고 계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 해도 조급할 필요가 없죠. 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주의하면 좋겠다. 자, 오늘은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들. 지금까지는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조금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듣는 자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딱 한번 지어보겠어요. 뭔가를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들이 한두 종류는 아닐 거 아니냐 이거예요. 에?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만든 피조물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을 해야 되겠죠. 그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어느 날 집에 갔더니 말을 안 한다. 그럼 뭔가 말을 안 하는 것 자체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나 너한테 대해서 화가 났다는 둥. 뭔가 내가 모르지만 뭔가 기분 나쁘다는 뜻이죠. 말 안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메시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전달하는 통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가장 손쉽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시겠어요? 가장 중요하고 손쉽고 확실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 있지. 성경 말씀. 성경 말씀이 제일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 문서는 말보다 강력합니다. 문서는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변해요,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하니 문서인 책이 어찌 변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내적으로 들리는 음성은 내 감정에 따라 들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문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똑같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 기록된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그리고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의 원어에 로고스가 있고 레마가 있어요. 로고스는 우리 귀에 들려오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요. 레마는 우리 심령에 와서 딱 박히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래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하루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어떤 성경을 읽는다. 창세기를 읽는다. 근데 어제는 이 말씀이 나한테 안 박혔는데 오늘 똑같이 봤는데 오늘 이 새로운 말씀이 나의 심령에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제가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경험을 가장 지금까지 강력히 경험한 것이 그때였어요. 지금부터 약 9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20년 가까이 됐네요, 벌써. 나도 나이가 많이 늙었네. 그때 제가 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제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한테.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 설교를 하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쭉쭉쭉쭉 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어떤 성경을 가지고 설교할지가 이미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책상에 앉아서 주일날 할 설교의 본문을 쭉 읽는 중에 그 다음 이번 주에 설교할 분량이 나와 있죠. 쭉 읽는데 그냥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에 딱 박혀버렸냐면 거기에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 중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고 싶잖아요. 아멘. 주님이 기뻐한 일이라면 하고 싶잖아요. 아, 이 질문이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이다. 내가 본문을 읽으면서 근데 그 본문을 여러 번 읽었지요. 제가 뭐 한두 번 읽었겠어요. 요한복음을.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주의 일을 하오리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니라. 그렇게 딱 답을 내려줘요. 그 말씀 한 절이 내 심령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아, 내 그때 패러다임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뭐냐? 나는 그때까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하는 거.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믿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레마로 확 가슴이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준비를 더 못했어요, 제가. 이게 막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해하시나 몰라. 더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 막 울컥해가지고. 사실 그 본문은 아무것도 아닌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가 나에게 임했는데 이걸 글로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 가지고 한 10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내가 옮길 수 있었어요. 그 느낀 감동을. 근데 그날 그 주에 가서 그걸 전했더니 다르더라고. 다른 때보다. 이 말씀이 나를 적시니까. 네. 이해되시죠? 이게 이제 레마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레마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확 꽂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제일 실수가 적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이 실수가 적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 나의 가정, 나의 자녀 교육, 나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딱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제일 효과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은 계시된 말씀보다 사실은 더 분명하고 오류가 적을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 똑같으니까. 어제 읽었던 말씀이나 오늘 읽었던 말씀이나 똑같으니까. 네.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 두 번째는 계시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보이지 않는 분으로 저 천국에 계셨는데 우리가 볼 수 없었지요. 말씀이, 로고스가.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이거 우리 눈에 보이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너희가 나를 보았다면 하늘에 있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를 본 것을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계시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계시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 번째 선포된 말씀이 있어요. 그건 설교를 이야기해요. 선포되는 말씀. 이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잘 납득이 안 되는데 예를 들어보면 쉬워요. 자, 어떤 집에 화장을 짓게 하는 딸이 있었어요. 아직 미성년자야. 요즘 아이들 화장을 잘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은 아니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거기에 이제 조이도이 스님이 쓴 책 중에 거기에 들려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분이 이 믿는 집에 자기 딸이 그렇게 화장을 아주 그렇게 열심히 해. 근데 아무리 말려도 듣질 않아요. 근데 이 딸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자꾸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아직 너 이르다. 나중에 얼마든지 나이가 먹어서 화장할 기회가 있는데 벌써 네가 이럴 필요는 없다. 이제 자꾸 그러는데 안 들으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마음이 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 딸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특하지요. 기도를 했을 때 자기 방에 들어가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나는 화장을 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못하게 하고 우리 친구들도 다 하는데 왜 이렇게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은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기특하지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이 딸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성경 구절이 생각나게 한 거예요. 어떤 구절이 생각났느냐? 예레미야 4장 30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딸이 이 성경을 찾아본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찾아 읽어 볼게요. 예레미야 4장 30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정확하죠. 이 딸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분명해져 버렸잖아요. 그 뒤로부터 화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성인이 될 때까지 안 했죠. 그러니까 부모가 천만 마디 말한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딱 말씀하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해라. 가지 우리 애들이 그걸 다 계시로 받으면 다 공부를 잘할 것인데 그런 말이 없으니까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열쇠를 잊었어요. 열쇠를 잃었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열쇠를 어디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신비롭게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이런 삶이 쌓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생활은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그래서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외출을 해야 되는데 집을 문을 잠고 가야 되는데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지만 참 불편한 일이 생긴 거죠.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지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디냐? 레위기서 14장 4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자,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니라. 아니, 열쇠 잊어버렸는데 왜 옷 빠르라는 소리를 할까? 이분이 순간 헷갈렸어요. 근데 그 속에 답이 있었어요. 자기 옷을 빨려고 세탁기에 넣어놓은 그 옷을 뒤졌어요. 거기에서 열쇠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만 없는 이야기예요. 주님은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멘을 안 하네. 아멘입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든 도슨 트로트맨이 그의 그 일대기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간증이 나와요. 도슨 트로트맨은 일찍 죽었습니다. 옛날에. 50대에 죽었어요. 이분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성경 암송을 통해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인물이 됐어요. 그래 아쉽게 50대에 죽고 말았는데 물에 빠진 자기 학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학생을 살리고 자기를 죽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도슨 트로트맨의 그 표지 기사가 딱 실으면서 마지막까지 사람을 살리고 간 사람 그렇게 말이 붙었다고 그래요. 이 도슨 트로트맨이 일본에서 선교 대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하게 됐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걸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일본 도쿄에서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해서 숙소에 머물면서
이제 호텔에 머물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회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회의하는 팀원 중에 하나가 사사건건 자기와 부딪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기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또 이게 폭발해버린다 이거. 그러면 이게 이 내비게이터가 깨질 위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 주님 회의할 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될까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또렷이 주시면서 답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냐면 잠언서 9장 8절이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래서 이 말씀을 마음에 딱 받고 그 회의에 참석하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사건건 시비 걸고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일체 침묵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답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가서 꾹 참았어요. 그 사람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회의가 잘 끝났어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은혜롭고 평화스럽고 잘 끝났어요. 그리고 자기를 반대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지지해주고 마음속으로 인내하고 절제한다는 걸 깨달았어. 그 회의가 끝나고 이 사람과 화목이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처럼 위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 절이 우리를 살려요. 아멘입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십시오. 엎드리십시오. 그런데 아무렇게나 하나님 말씀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침에 눈 떠서 딱 피는 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나요. 이러면 이제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폈다가 가로니다가 죽은 걸 보고 아 이건 아니지. 그래서 다른 데를 딱 봤더니 너가 보면 10장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죽어버렸다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래가지고 절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또렷하게 저도 이제 그 연습을 해보거든요. 엊그저께 딱 기도했더니 새벽에 에베소 6장 12절이 내 안에 기억이 나더라고. 그래서 얼른 찾아봤어. 찾아봤더니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 오늘 내가 육적인 싸움 하지 말아야겠구나. 이제 그 말씀을 이제 하루 가지고 살았지요. 예. 재밌더라고. 예. 자, 근데 이렇게 하려면 평소에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어야 돼요. 성경 읽지 않는데 뭐가 나오겠어? 안 그래요? 성경을 안 읽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하는 것들이 내 안에 있어야 주님이 그걸 활용해서 내게 말씀할 거 아니에요. 예? 성령께서는 내가 아는 성경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바탕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령의 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에 대하여 진리의 허리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그런 거 있잖아요. 평안의 신발. 그렇게 할 때 유일하게 공격 무기가 있어요. 그 뭐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리고 해석을 붙여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마귀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막아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마귀를 믿음으로 맞서서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버틸 수는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천국까지 갑니다. 그러나 마귀를 없이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검이 있어야지.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방어 무기가 굉장히 좋아. 갑옷도 좋고 투구도 좋고 방패도 좋고 계속 저기 화살을 쏘고 칼로 쓰고 칼을 휘두르는데 계속 막아내고 있어. 막아내다가 지쳐버려. 막아내다가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공격 무기가 없으면 마땅히 무기가 없으면 이길 수가 없죠. 마귀의 숨통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일한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이라 해요. 근데 성령의 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좋은 모델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을 때, 즉 마귀와 싸울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니 신명기 6장 말씀을 딱 가지고 왔어요. 8장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귀가 할 말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딱 덤벼드니까. 시험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시험치 말고 그때 딱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평소에 읽고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졸려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졸려도 밥 먹죠. 애들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가기 싫으니까 눈을 반쯤 뜨고 밥을 막 먹어. 그래도 배는 부를 줄로 믿어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암송하고 내 귀에 내 눈에 들어오지 않든지 계속 성경을 읽어놓으면 내 영에 각인이 되고 또 각인이 되고 또 각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있는 이 성경의 지식들과 평소에 읽었던 말씀들을 사용하셔서 내게 예리한 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칼을 가졌기는 가졌는데 칼이 녹슬었어요. 왜? 너무 오랫동안 방치돼 놓으니까. 칼이 녹슬어 있고 칼이 다 닳아 있고 칼이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취하면 칼이 예리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을 제가 금요일마다 계속하고 있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일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두 번째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간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더 유익하다.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게 두 가지 일을 한다. 하나는 가르쳐 주신다.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는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혜의 영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는 생각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대로 실천됐어요. 예수님께 들은 말씀 초대교회 설교가 뭡니까? 초대교회 설교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래서 그 기록된 말씀, 그 선포된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러니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난다는 뜻은 뭐예요? 알고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전혀 안 읽은 말씀은 나한테 생각날 리가 없어요. 읽어놔야 생각날 거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읽어놔야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공회에 가거든 또 누군가를 만나거든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전도를 할 때 어떤 상황에 처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너에게 마땅히 말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우리 리더들이 인도를 한다 이거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번뜩이는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것은 느닷없는 영감이 아니고 평소에 내가 무장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효과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검을 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네시 빌립 집사님이 에티오피아의 네시 간다게를 만나는 장면인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자, 성령은 영이잖아요. 형체가 없으세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이끌었고 성령이 말씀하셨고 이렇게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시겠어요? 저는 성령님께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든지 알 수 없는 방법인데 2000년의 시간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것이다 그렇게 못을 박을 수는 없지만 빌립에게 성령께서 말씀한 거예요.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임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성령님이 나에게 말하셨다. 이 말은 이단자가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하면 이상하다고 그래. 요즘에는 정상이 비정상이 됐고 비정상이 정상이 됐어요. 말씀하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 말씀하는데 죽어있어. 거짓말이죠. 잘못된 것이죠.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성령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약에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을 했고 신약에는 성령이 말씀하셨고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요지는 지금도.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첫째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레마로 박히는 것도 말씀하시는 거고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혹은 내 기억 속에서 어떤 성경 구절이 지나가게 하신다든지 어떤 몇 장 몇 절이라고 딱 멋을 박아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대단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보는 것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환상입니다.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했고 선을 행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장교.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만 로마의 장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는 로마 사람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고넬료, 이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배경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고넬료가 예수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못 받은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러니 주님이 그것을 안타깝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도 고넬료가 경건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임합니다.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옆바에 있는 베드로를 정하라.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고넬료가 베드로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잖아요. 본 적은 없어. 들었을 수는 몰라. 근데 본 적은 없어요. 그 처음 만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의 사환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청하게 합니다. 근데 그때 동일하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또 환상을 보여줬어요. 베드로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여줬어요. 비몽사몽간에. 자다 깨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다가 기도를 하다가 자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역시 성경적이구나, 우리 교회는. 기도하다가 조는 사람이 가끔 있고, 나도 가끔 졸아요. 기도하다가 졸면 나는 여기서 자버려, 아무나 없을 때. 대낮이나. 여기서 자면 참 좋아요. 요새는 추워서 못 자는데. 성전에서 자면 참 잠이 잘 오고 좋습니다. 네,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그랬는지, 은혜가 너무 받아버려서 그런지, 비몽사몽 간에 환상이 열렸어요. 근데 어떤 환상이 열렸어요? 내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근데 그 안에는 평소에 율법에 금한 것들, 있잖아요. 비늘 없는 것들, 네 발 달린 것 중에 그 쪽발이 됐대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거, 돼지 같은 거 뭐 이런 거 평소에 먹어서는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잔뜩 내려오는 거. 그걸 먹어라. 베드로가 거절합니다. 내가 어떻게 먹냐 이걸. 율법에 금했는데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걸 왜 속되다 하느냐. 취하라. 그리고 환상이 땅 사라졌어. 사라지자마자 밖에 누가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고넬료가 보낸 종이 왔어요. 만약에 베드로에게 이 환상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고넬료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미리. 이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이 구약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신약에 있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찬양대 지휘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앞두고 이번 부활주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마디의 말씀을 주셨다고 그래요. 확실한 증거를 주리라. 그 말씀을 딱 또렷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 지휘자가 순간 당황했어요. 확실한 증거. 부활절 내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다고 그랬다? 이게 뭡니까? 더 깊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번 부활주일에 음악만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대로 연극으로 연출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씬을 다 보여준 거예요. 미리 될 연극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노트를 가지고 썼어요. 기도하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이런 상황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무대는 이렇게 꾸며져 있고 이렇게 이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하고 이 상황이 끝나면 다음에는 이렇게 하고 그것을 쫙 보여줘버린 거예요. 그걸 쫙 썼어요. 정신없이 썼어요. 그의 부활주일은 최고의 부활주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주일에 한번 그런 재미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성탄절이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탄절 때도 또 그렇게 했어요. 성탄절도 미어 터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비전을 주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는 이제 이 시내에 있는 극장을 빌려서 이것을 공연을 하라. 그런 비전을 주신 거예요. 꿈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도전을 했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1,000명이 못 들어왔어요. 거기에 들어오질 못하고 밖에 서 있는 사람이 1,000명. 그래서 거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잔뜩 왔는데 거기에는 교수, 과학자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 거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화이트 칼라들. 이런 사람들이 연극을 보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 단순히 하나님께 그 상황을 물었을 때 주님이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기억보다 더 놀랍고 큰 일들을 기회가 오겠어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기재기만 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예.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꿈이에요. 꿈. 포르노 영화를 만드는 제작자가 있었어요. 악한 자지요. 응? 그 음란한 영화를 만드는 그 제작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심한 거예요. 연속 3일 밤을 똑같은 심판에 대한 꿈을 보여주셨어요. 똑같이 지옥에서 심판받는, 불구덩에서 심판받는, 무시무시한 심판받는 그 꿈을 연속 3일간 이 포르노를 제작하는 이 사람에게 보여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손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벌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 됐어요. 지금도 이것은 이제 선교사의 선교학에서는 하나님의 직접 선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슬람 교도 하나가 예수 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로 어렵냐. 이슬람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을 예수 믿게 만들기 어려워요. 자기 집에 이제 못 사는 이슬람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자기 사환으로 쓰잖아요. 그 사람도 복음화를 못 시켜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에서 10년간 있다가 장로님 회사에 밑에서 일을 해가지고 우즈벡에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꿈은 고국에 들어가서 택시 운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생 먹고 살게 해결돼요. 그 10년간 돈 벌어가지고 우즈벡 자기 고향 땅에 가가지고 택시를 샀어. 근데 한국의 선교사님이 그 우즈벡에 갔다가 택시를 탔는데 한국말을 잘하더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어떻게 한국말 잘하냐? 나 한국에서 10년이나 있었다. 그러냐고. 그럼 한국에서 혹시 교회 가봤냐? 아, 10년 동안 교회 갔다고. 자기 사장님이 장로님이라고. 아,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예수를 믿냐? 그랬더니 피식 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 믿냐고. 나는 무슬림이다. 아니, 10년 동안이나 교회 갔는데 왜 예수를 안 믿냐고 그러니. 아니,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어요. 무슬림에 그 사람을 신학을 시켜가지고 회심한 줄 알고 신학을 시켜가지고 목사를 만들어서 교회를 세워줬어요. 교회를. 한국에서 헌금해가지고. 교회를 잘 만들어놨어. 가서 기공 예배도 드리고 막 입당 예배도 드리고 왔어. 그 다음에 1년 있다 가니까 그것이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어버렸어. 교회가. 그렇게 철저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 어떤 인간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을 회심시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세요.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길 가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보여줘버려요. 그럼 벌벌벌 떨고 예수 안 믿을 수 없어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이슬람 교도가 예수를 믿는 건 죽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예수를 믿으면 친척들이 와서 죽여버립니다. 페이스북에서 영상 보셨는지 몰라요. 자기 딸을 죽이는데 아버지가 돌을 먼저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죽여버립니다. 전혀 양심에 거리낌 없이. 그런 사람들을 무슨 수로 예수 믿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답답하시니까. 제가 엊그저께 꿈을 꿨어요. 제 꿈은 다 믿어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무시해도 안 됩니다. 제 집에서도 이런 소리 안 했는데 너무 생생하게 엊그저께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냐면 꿈이니까 제가 중국 군인이 됐더라고. 중국 군인이 됐어. 근데 나의 억지로 된 거야. 그 꿈에서. 내가 중국 사람이 아닌데 왜 중국 군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느낌에 예수 믿는 사람들만 특별히 그렇게 가둬놓고 이제 강제로 징집한 느낌. 꿈 속에서. 근데요. 꿈에서 훈련을 받는 것 또 아니고 고문을 받는 것도 아닌데 커다란 이렇게 원통 두 개가 눈덩이처럼 생긴 이렇게 큰 것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맞물려서. 근데 이게 뭐냐면요. 칼날이에요. 응? 이 원통 이것이 예리한 칼날. 그것이 휙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속을 통과하는 거였어요. 거기를 통과하라는 거기를 통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살이 부서져 버리고 뼛조각만 남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하면 죽는 거예요. 거기를 통과하라. 아,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내게 환난이 왔구나. 꿈속에서. 근데 제가 그 길을 통과했어요. 통과했는데 다리만 상처를 입었어요. 다리만. 그리고 살아남았어. 그리고 꿈을 깼어요. 이 꿈이 뭘까? 생생하게 내가 꿨거든요. 이 꿈을. 욥기서 33장 14절과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장면이 나와요. 꿈은 다 믿을 것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꿈은 사사로이 풀 건 아닙니다. 그러나 꿈을 무시할 수도 없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꿈에 예민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도 계시죠? 손 들어봐요. 나는 꿈이 굉장히 잘 맞는다. 예민하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요. 여기 또. 아, 그러세요? 사님도. 송희사님도 그래요? 여기 있죠? 그런 사람. 우리 어머니도 기가 막히게 꿈을 예민하게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응? 꿈을. 그래서, 근데, 우리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로. 근데, 할머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수습이 잘 안 되잖아요. 사고로 돌아가셔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둘째 며느리였는데, 다른 며느리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걸 우리 어머니가 가서 수습을 해줬어요. 병원에 가서. 그냥 강한 분이죠. 우리 어머니가. 그리고 장례를 마쳤는데, 제가 그때 하루 전에 철이 없었으니까, 제가 영정사진을 들었는데, 저는 슬픔보다 이걸 들고 간다는 것에 대한 창피함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도 생각하면 제 할머니한테 죄송한데, 저한테 그렇게 잘해줬건만 내가 그랬어요. 너무 철이 없을.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쯤 된 걸로 기억나는데, 이걸 이렇게 들고 다니며 가면서, 아, 꼭 내가 이거, 내가 드려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날 이후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두 번씩. 근데 문제는 꿈에 나타나면 그 다음날 분명히 좋지 않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손에 칼로 손이라도 베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그 꿈을 꾼 날은 그 다음날은 계속 긴장합니다. 그리고 전화 하나도 오면 깜짝깜짝 놀래요. 혹시 자식들이 문제가 있을까 봐. 자기 손이라도 하나 베버리면 안심을 해요. 자기가 화를 당했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뭐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영적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통하는 거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승리하죠. 예,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에 매이기 시작하면 믿음이 없는 자도 이런 것에 매여가기 시작하면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우리는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불신자들은 꿈을 잘 꾸고 이렇게 맞추는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신심이 강한 것이건데 타고나게 그분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또 큰 은혜를 주십니다. 꿈이나 환상 모두가 약간씩 예언적 기능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걸 보여주는 기능이 약간씩 있거든요. 꿈이나 환상이. 그러므로 섣불리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꿈을 꿨어요. 아무개 집사가 발가벗고 눈밭에서 막 춤을 추더라. 예를 들어서. 그런 꿈을 꾼 적은 없는데. 그러면 이제 그 집사한테만 말을 해주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안 돼요.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좋은 일이 아니죠. 추운 허벌판에 눈밭에서 벌거벗고 뛴다는 게 뭐가 좋겠어. 그래, 안 그래요. 좋은 일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것에 있어. 마귀는 겸허하거든요. 그런 거 이용해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 삼삼하거든요. 아, 맞아. 내가 지금 그래.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찾아올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예를 들어봅시다. 아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는데 베드로에게만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넬료에게만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고 보여주지 않으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셔요. 두 사람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서로 이해가 되게 하고 서로 말을 했는데 상처가 되고 아픔이 있고 그러면 절대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예. 서로 뜻이 맞고 일치가 되고 함께 될 때 동일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지 한 사람은 동으로 가라고 그랬다. 한 사람은 서쪽으로 가라고 그랬다. 그건 안 가는 겁니다. 서로. 그건 있어서는 안 되네요.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거죠.
함께. 신기가 있는 사람이 있죠, 평소에. 자, 예수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가 막히게 다시 바꾸셔서 멋있게 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환상이나 꿈을 다 믿지도 말고 무조건 신봉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나에게 만약 그런 계시를 열어주시고 자꾸만 보여주시기 시작한다면 그걸로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지쳐있을 때 힘을 주시는 것이고, 네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에게 이런 큰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니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보여주시는 마지막 역사 중에 하나가 천사를 보내는 역사가 있어요. 천사. 천사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 우리가 천사님, 천사님, 그런데 그건 영적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보다 열등합니다. 우리는 자녀고 천사는 종입니다. 여러분, 종이 큽니까? 자녀가 큽니까? 자녀가 크지요. 물론 이런 건 있어요. 우리와 천사의 관계가 이런 정도예요. 우리는 이제 육에 매어 있기 때문에 천사보다 뛰어나지 못해요. 잠시 잠깐 우리는 뛰어나지 못한 존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 육에서 자유로워져서 천국에 가면 똑같은 영적 존재로만 존재할 때는 천사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천사보다 잠깐 못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 육을 입히셔서 이걸 능력을 제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한 장소에 머물렀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는 새로운 하늘의 신령한 몸을 입으신 그분은 문이 잠겨 있어도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래서 제자들에게 평안하냐. 그리고 부활 승천해버리잖아요. 이 육을 가지고는 하늘나라 못 올라가요. 바꾸신 거거든요. 그때는 천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신성을 가진 거죠. 우리도 그런 날이 옵니다. 아멘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신분은 높지만 한계는 그들보다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내 집에 내 자식이 있고 내 종이 있다 이거예요. 종은 천사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우리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 자녀가 유치원에 다녀요. 근데 내 종은 청년이야. 그럼 유치원에 다니는 내 자식이 이 종보다 뛰어나지 않죠. 지식도 뛰어나지 않고 체력도 뛰어나지 않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인데 유치원에 다니는 내 꼬마가 작년 20살이 훌쩍 넘고 내일 모레 장가 가서 그 살림을 차릴 종한테 야 이리 와봐 그러면 나는 기분이 안 좋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그러지 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말해서 내가 상식이 있다면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구조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영으로 자유로워하기 전까지는 천사보다 못한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한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천사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힘이 없을 때 천사가 와서 돕습니다. 예.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예수 믿는 게 평생의 소원이에요. 안 믿어요. 그래서 그날도 출근해놓고 자기 아들하고 둘이 사는 권사님이 출근해놓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신호등을 건너는데 차가 와서 덮쳐버렸어요. 죽었구나. 아! 그러는 순간에 어떤 존재가 자기를 번쩍 들어서 바닥에 살포시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자기만 경험한 거예요. 출근을 못해서 이 사람이 벌벌 떨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들어와서 하는 한마디, 어머니 나를 위해 기도하셨지요. 무릎을 퍽 꿇었어요. 자기가 경험해버린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해준 일이에요? 천사가 해준 일이라. 천사가 해준. 저도 천사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직접 보지 못했고 만나지 못했지만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운전을 처음으로 할 때 얼마나 운전을 하고 싶었겠어요. 처음에 운전하면 그래요. 그죠? 그때 차 키 조심해야 돼. 그 형님 차 키를 그냥 몰래 빼가지고 밤에 타고 나갔어요. 근데 친구하고 나갔는데 차가 빠져버렸어. 근데 차가 트럭이라서 이게 후륜이라 차가 빠져가서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 진흙바닥에 빠졌는데, 그때 천사를 써먹었어요. 몇 시간을 헤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천사야 와서 도와라. 그랬더니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 아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주의 사자가 등장하고 성령이 등장하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주의 사자는 천사일 수 있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간다기를 만나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고 홀연히 어디가 가버려요. 이게 축지법 쓰신 겁니다. 한번 찾아볼래요?
하도 안 믿으니까. 사도행전 8장. 여러분 성경을요 그대로 해석하세요. 해석할 게 있고요. 그대로 믿을 게 있어요. 보세요.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등장하지요. 성령은 아니요. 그죠? 주의 사자라는 말은 주의 사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보낸 종이죠. 천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주의 사자. 그 다음에 29절에는 성령이 빌립대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말하셨지요. 분명히 말하셨지요. 성령이 말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말했다는 표현이 귀전에 직접 이야기하셨는지 마음속에 이야기했는지 그건 알 길은 없어요. 어쨌든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39절에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세례줬죠. 침례예요. 정확히 말하면. 침례를 베풀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이끌어간지라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이끌어갔어요. 성령이죠. 주의 영은 주의 사자가 아니죠. 주의 영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리고 4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빌립은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아소도에 나타났어요. 빌립이 주의 영을 이끌어가서 어디에 나타나게 하셨다고요? 아소도에 나타나게 하셨다. 예? 여러분, 이거 성경 무심코 읽었죠? 근데 보시라고요. 성령께서 빌립을 끌고 가셔서 아소도에 딱 나타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도달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도착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타났다. 뿅! 하고 나타났다는 뜻이에요. 빌립을 이끌어서 아소도에 나타나게 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제 일부러 해석을 안 하죠. 그런 식으로. 자꾸만. 자꾸 인간적으로만 해석을 하니까. 성경은 참된 책이에요. 마지막 천사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야가 이세벨에게 무서운 이야기를 듣고 네가 내일 이맘때 네가 죽은 자와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세벨이 그 말을 들으니까 두려움이 엄습해가지고 850명을 대결해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져가지고 도망가버립니다. 그때 그에게 물을 주고 숯불에 구운 떡을 준 존재가 천사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먹이셨어요. 먹였어요. 그리고 그걸 먹고 40일을 걸어가서 거뜬하게 걸어가서 그 주를 다시 주의 일을 하죠. 그래서 엘리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이면 투옥됩니다. 그 투옥된 베드로를 끌고 나온 존재가 천사입니다. 주의 사자. 그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주님이 보내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힘주고 우리에게 능력 있게 하는 거죠. 예. 이제 성경에만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고 루마니아가 공산화에 있을 때 그곳에 가서 그 선교사님 선교를 하는 그분을 위로하러 어떤 목사님이 가셨어요. 근데 자기가 신분이 노출되면 안 돼. 근데 그 쓰여진 주소를 가지고 갔어요. 그 선교사님이 머무는 곳이라고 누가 알려줘가지고 옛날에는 핸드폰도 없고 연락할 길이 없으니까 주소만 가지고 갔어요. 택시를 타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당연히 그곳에 머무는지 알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딱 가서 보니까 건장한 7~8명이 있는데 그들이 다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주소를 잘못 알고 온 거야. 근데 자기가 목사인 듯한 것을 눈치채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험악해졌어요. 갑자기 험악해져가지고 막 위해를 가하려고 할 때 어떤 건장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의 손을 끌고 딱 데리고 나왔어요. 사람이 나타나서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버스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제 자기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황당하고. 그 선교사를 만나야 되는데 쓰여진 주소만 믿고 갔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북 마을 위에서. 그때 이 사람을 끌고 버스를 같이 타는데 그 현지어로 자기는 그 말을 못해요. 현지어로 그 버스 운전기사한테 마라마라마라 이야기를 하면서 차 버스를 타더니 같이 나란히 앉았어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웃지만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 빙긋이 웃어요. 굉장히 위험이 있어. 그러더니 갑자기 어느 정거장에 도착하니 쪽지를 하나 줬어요. 자기한테 쪽지를 주는데 새로운 주소였어. 그러면서 이곳에 내리라는 뜻으로 딱 손짓을 했어요. 그러면 내렸어요. 그리고 내렸는데 그 사람이 같이 내렸는데 없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천사다. 이 선교사님은 훗날에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사 나를 급한 지경에서 건져주셨다. 하나님은 날마다 이런 일을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다양성을 열어놓고
주님 안에서 성령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문제지. 맨날 그런 것만 추구하니까 문제지.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건강이 없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다고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고 주님이 함께하시고 그까지 그 뭐가 우리가 아쉬워서. 할렐루야. 잠시 잠깐이면 이 땅의 육신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열두 고을을 다스리며 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천사 이야기가 강해져가지고 서두에 했던 중요한 이야기들을 놓쳐버릴까 싶은데, 중요한 것은 뭐 천사를 만났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당신의 방법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심령의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열어놓고 주의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음성을 간절히 듣기를 원하는 자는 들으리라. 주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에 대하여, 주님께서 나의 미래에 대하여,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대하여, 주님께서 내가 닥친 이 환난에 대하여 어떤 계획과 어떤 생각과 어떤 처방을 갖고 계시는지, 인간관계 갈등, 경제적인 고난, 어떤 직업의 위태로움, 이런 많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생은 복잡한 것이거든요. 단순하지 않는 이런 사건 이런 얼키설키 달려있을 때 주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나아갈 바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진리의 길로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꼭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런 멋진 승리의 삶을, 그래서 실수하지 않는 인생, 낭비하지 않는 인생, 되도록이면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인생을 허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확한 주님이 예정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가시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